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이고 기쁜 주일입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같이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오늘 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한 분 한 분이 정말 크게 목소리를 내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찬양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저희의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고 오직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저희 마음 만지셔시고 저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금유해 주시는 주 주님만의 성기.
저의 삶의 대신 주인 되신 여호와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말씀과 은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허락하신 말씀과 눈동자 같은 보살핌으로 일주일을 지내고 이 자리에 나와 감사와 경배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축복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루하루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저희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친히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주셔서 참 소망의 길을 만들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거친 광야의 길을 나왔다고는 하나 우리의 길과 처소를 미리 예비하시어 다져주시고 풍성한 만나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신앙적인 도전과 세상으로서의 영적인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강한 호심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강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어쩌면 가장 강한 영적인 싸움의 길에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다니엘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앞선 세대들인 저희들에게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케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인 아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으로 하여금 그들이 고개 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질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망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이웃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해 세워주신 황혜련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 세대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한 단기 선교와 헌신을 통해 그곳에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에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크리스찬 아일랜드 단기 선교를 위해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참가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 되어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땅 크리스찬 아일랜드가 그 이름대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수확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소망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실 부교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일꾼을 선택하시어서 더욱 견고한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더 큰 기대를 합니다. 오늘 손명수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살과 피가 되는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려 올려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알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지만 그 외에도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더 잘 될 수 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맡기라고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가 한번 보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맡기는 거죠. 비가 많이 오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염려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창문을 안 열고 안 닫고 왔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수님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어깨에 짐을 좀 가볍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와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시편과 잠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행하라, 주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계획까지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하심에 있어서 아주 정당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를 판단하거나 원수 갚는 일은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오류를 범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성경 안에는 곳곳에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표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영어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 그 원뜻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듯이 설명해 주는 단어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돌을 굴릴 때 이렇게 굴려내서 이렇게 버리듯이 굴리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표현은 돌을 이렇게 멀리 던지듯이 던져버려라 이런 표현으로 맡겨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옷을 벗어 던져버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언어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언어로도 우리에게 이 맡기라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생각났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이 말들을 이 표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출생한 장면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자칫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바로 죽게 되는 생명의 위기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에 이 모세가 그 생명을 건지지 못했다면,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가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의 가정, 특히 그의 어머니 역할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는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그녀는 레위 가문의 후손이었고 역시 남편도 레위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되게 된 거죠.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자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딸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길러도 되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강에 던져버려라. 결국 그 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운명에 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게 아론 때는 없었던 거죠. 아론은 뭐 이미 장성했는데 그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모세 때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요게벳이 이 사내 아인인 모세를 낳았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녀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이거는 그녀에게는 아주 큰 모험이었죠. 어쩌면 목숨을 건 투쟁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약간 우리를 웃음짓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 만약에 모세가 못생겼으면 그래서 우리는 잘생기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 뜻인지 아닌지는 봐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handsome guy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f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토브 이런 말을 썼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가 만드신 창조물을, 피조물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던 첫날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까지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아까워서 그를 숨겨서 길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체를 주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것처럼 그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요게벳은 아무리 엄중한 이 바로의 명령이 내렸다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 생명을 더 소중하게 마하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게 된 거고 그를 숨겨서 기른 거죠. 그것은 그냥 얼굴이 잘생겨서 그를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수요일마다 지금 수요 성경 강의를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렇게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비록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페르시아 법을 지켜야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되죠. 그러나 이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법, 믿음의 법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생명을 낳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옳습니다. 이 일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제약이 많은 환경이라고 해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약이 따르죠. 이제는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눅들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벳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마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죠. 이 아이가 이제 장성하면서 이제 소리도 많이 내게 되고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서 결국 모세를 이 강에 던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강에다 던지는 것은 이 모세, 이 바로의 법에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그녀는 아들을 그냥 강물에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에 아기를 그 속에 담아서 강에다 던졌죠.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그냥 던지면 죽으니까 그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은 거예요. 담아서 강에다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에 딱 두 번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뭐 창세기는 더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한 지칭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렇게 두 번인데 그게 뭐냐? 노아가 만든 방주와 똑같은 말이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그 둘이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이 강물에 떠나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짐승들은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을 그녀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으면서 그리고 강물에 뛰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노아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노아의 마음과 같았던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난번에 청년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노아의 방주 박물관을 견학하고 돌아왔는데요. 방주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그 다음에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3층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3층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술로도 쉽지 않은 작업을 노아는 혼자 한 거예요. 혼자서. 물론 나중에 아들들이 태어나서 아들들이 좀 돕긴 했겠지만 결국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보통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보통은 학자들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 그 날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래도 50년에서 75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분, 50년이라고 해도 결코 짧은 역사는 아니고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야,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를 만드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조롱을 해댔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방주에 막상 올라탔는데 비가 내려서 방주가 떠오르긴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노아는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마침내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은 물론 차이는 있죠. 방주만한 크기의 그런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 아기가 들어갈 만한 작은 그런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이 있고 뭐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녀의 마음,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이를 뛰어보내는 그녀의 마음은 노아의 마음과 같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도 그래 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갈대 상자 안에다 아이를 넣고 떠나 보낼 때는 노아가 가진 그 불안감들이 고스란히 그녀에게도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물 위로 떠나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걸까요?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있어야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요게비처럼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처럼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도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믿음을 갖고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대승하지 않아요? 대승한 이후에 이세벨의 위협이 좌절될 줄 알았더니 위협이 더 강해졌어요. 그는 이세벨이 두려웠어요. 도망갑니다. 지쳐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적의 기세가 좀 꺾여야 되는데 적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에 오히려 영적으로 자기가 눌려버린 거예요. 이건 뭐 사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소연을 하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노아처럼 요게배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믿음 없다고 완전히 버려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돌보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세요. 여러분 너무 지치시면 그냥 쉬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쉬시면 돼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나 그냥 쉽게 어떤 일이 안 돼서 아예 뭐 안 돼 난 그냥 쉴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모습은 우리의 이 재정 마귀가 더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야 그런 거 그래 넌 이렇게 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비록 엘리야는 지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잖아요. 하소연을 하나님 차라리 나의 목숨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비록 하소연이 터져나왔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조그만 힘이 생기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움직이세요. 갈대상자를 만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힘을 내세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 손을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만을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들은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강물에 뛰어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게벳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아주 작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누구에게로 가죠? 바로의 딸에게로 가죠. 야, 이것도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공주는 그 상자를 열어보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공주는 이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아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떠내려가는 갈대상자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미리암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본 것을 알면서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그녀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기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그냥 내어보냈는데 그렇게 내보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자기의 품 안으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더라. 이거는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그가 맛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작은 은혜에 불과해요. 작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펼쳐내셨습니다. 물론 80년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것에 비하면 요게벳이 모세를 자기 아들을 품에 품고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작은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작은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작고 소소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키워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왜 큰 은혜 안 주시고 작은 거 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라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찬양과 영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찬양과 영상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설교 시간이지만 이 찬양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다져봤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에 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힘들지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다 쥐고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도 다 내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와 계획들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며 갈대상자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그가 믿었기에 작은 방주인 갈대상자를 만들어 뛰어보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방주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갈대상자로 만들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참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겨서 이제는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